돈의 속성 김승호 프롤로그 인간은 경제적 자립을 위해 돈을 필요로 한다. 이 돈을 이해하는 방식은 지난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을 통해 다양하게 교육되어 왔다. 하지만 정작 돈을 다루는 지혜의 수준이 높아진 시대는 없었다. 세대가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다. 지극히 현명한 사람도 돈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태반이고 정작 부를 이루고 유지한 사람은 그 비밀을 말할 이유가 없었다. 그나마 알려진 방법은 유효기간이 지난 알약 같은 지나간 과거의 지식뿐이다. 인생에서 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영적 각성만큼이나 삶에 있어 중요한 가치다. 방치하거나 무시하면 현실의 돈 역시 나를 무시하거나 방치하기 때문이다. 돈을 세속적이라는 이유로 방치하고 두렵다고 피하면 그 피해가 나와 내 가족 전체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며 평생 노동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던 노동자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겨우 굶지 않을 정도의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에 1년에 수백억의 세금을 내는 사람이 되었다. 한적한 시골 동네에 떨어진 파키스탄 노동자 같은 신세에서 하버드에서 교육받은 변호사와 회계사를 기다리게 만들며 전 세계에 걸쳐 여러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가가 되었다. 6달러짜리 냉면을 파는 한인 식당의 육중한 나무문이 겁이 나서 들어가려다 포기했던 사람이 매일 일반 직장인의 몇 년치 월급을 벌고 있다. 나는 가난의 가장 바닥부터 거의 최상급의 위치까지 올라 봤으며 이 가정에서 돈의 여러 속성을 자세히 경험해 볼 기회를 얻었다. 돈을 번다는 게 어떤 뜻인지, 돈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돈은 왜 사라지는지, 돈은 어디로 몰려다니는지, 돈은 무슨 일을 하는지, 돈은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를 비교적 깊고 넓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설 수 있었다. 분명 누군가는 나보다 더한 통찰이 있을 것이다. 더 깊은 사고와 논리, 더 큰 사업에서 자수성가하여 돈의 속성을 낱낱이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나온 책들은 실제로는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이론가가 쓴 것이 대부분이다. 결국 이런 책을 저술해 돈을 버는 사람이 더 많다. 정말 돈의 속성에 대해 잘 아는 자산가들은 그 비밀을 굳이 글로 남기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런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운명에 이끌리듯 나는 내게 그 일이 주어졌음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럼에도 이 책을 쓰기까지 몇 년을 고민했다. 몇 권을 출간하긴 했지만 여전히 글쓰기는 내게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예전에 영화관을 빌려 일반 대중에게 했던 돈의 속성이라는 주제의 강연이 방송으로 촬영돼 편집본으로 소개되고 이 일을 계기로 여러 유튜버들을 통해 생산,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내 의도와 목적에서 조금씩 변형되는 일이 생겼다. 바로 잡으려고 했을 때는 이미 조회수가 1000만을 넘길 정도로 영상이 퍼진 후였다. 그러다 보니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내가 전달하려던 내용을 명확하게 책으로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나는 이 책에서 돈의 철학적, 윤리적 가치관을 깊게 논하거나 설명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한 능력도 되지 않는다. 대신 돈에 대한 모든 생각이나 경험, 관점을 담으려고 한다. 돈을 벌고 또 돈이 내게 붙어 있게 하는 일을 그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하기 때문이다.
돈이야말로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도울 수 있고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살수 있게 해준다. 이는 돈의 지극히 평범한 가치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평범한 가치를 유지하는데 결코 평범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방식으로 풍족한 돈을 가질 수 없다. 내가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돈을 대해왔는지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독자 역시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한 가지 주의를 드리면 독자 여러분이 이 책의 가치를 받아들인다고 모두 부자가 되거나 경제적 자유인이 되지는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린 청년일수록 이 책의 가치를 공감하고 실행하면 반드시 부자가 될수 있을 것이다. 또한 누구라도 이 가치를 받아들이면 이전과 분명 차이 나는 삶을 살수 있으리라 확언한다. 종교 외의 세속적 영역에서 여러분의 삶에 행복한 영향을 준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랄 뿐이다. 이 책은 평소 내가 강연이나 수업에서 이야기했던 돈의 다섯 가지 속성과 부자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 필요한 네 가지 능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돈의 다섯 가지 속성으로 돈은 인격체다. 규칙적인 수입의 힘, 돈의 각기 다른 성품, 돈의 중력성, 남의 돈에 대한 태도를 말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 능력으로는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을 다룬다. 그리고 이것을 각기 다른 능력으로 이해하고 각각 다르게 배워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전작인 생각의 비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에 나온 문장이나 유사한 표현이 일부 나올 수 있다. 중복된 표현이 있어도 이해를 구한다. 더불어 경제 용어를 잘 모르는 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도록 풀어쓰려고 노력했다. 모쪼록 독자 개개인의 경제적 독립과 자립의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돈은 인격체다. 돈은 인격체다. 돈이 사람처럼 사고와 감정과 의지를 지닌 인격체라고 하면 누군가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인격체란 스스로 생각하고 자아를 가진 개별적 실체를 뜻하기 때문이다. 돈은 스스로 생각하지도 움직이지도 않으며 단지 숫자로 이루어졌을 뿐이니 왠지 억지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비즈니스에서는 회사도 인격을 부여받는다. 바로 법인이다. 여기에는 인이 붙는다. 법인은 사람과 동일하게 소송을 하고 소송을 당하기도 하며 하나의 주체처럼 개인과 싸우거나 협의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돈은 법인보다 더 정교하고 구체적인 인격체다. 어떤 돈은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 좋아하고 몰려다니며 어떤 돈은 숨어서 평생을 지내기도 한다. 자기들끼리 주로 가는 곳이 따로 있고 유행에 따라 모이고 흩어진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붙어 있기를 좋아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패가 망신의 보복을 퍼붓기도 한다. 작은 돈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선 큰 돈이 몰려서 떠나고 자신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 곁에서는 자식, 이자를 낳기도 한다. 이처럼 돈은 인격체가 가진 품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에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돈이 다가가지 않는다. 이런 돈의 특성 때문에 나는 돈을 인격체라 부른다. 이글 안에서도 돈을 인격체로 대하는 듯한 문장이 계속 나올 것이니 독자 여러분은 이해해 주기 바란다. 내가 풍족한 부를 이루는데 성공한 것은 돈을 스스로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대하며 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돈을 너무 사랑해서 집안에만 가둬놓으면 기회만 있으면 나가려고 할 것이고
다른 돈에게 주인이 구두쇠니 오지 마라 할 것이다.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하는데 협조도 하지 않는다. 가치 있는 것과 좋은 일에 쓰이는 돈은 그 대우에 감동해 다시 다른 돈을 데리고 주인을 찾을 것이고, 술집이나 도박에 자신을 사용하면 비참한 마음에 등을 돌릴 것이다. 돈은 감정을 가진 실체라서 사랑하되 지나치면 안 되고, 품을 때 품더라도 가야 할 땐 보내줘야 하며, 절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존중하고 감사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돈은 항상 기회를 주고 다가오고 보호하려 한다. 돈은 당신을 언제든 지켜보고 있다. 다행히 돈은 뒤끝이 없어서 과거 행동에 상관없이 오늘부터 자신을 존중해주면 모든 것을 잊고 당신을 존중해줄 것이다. 돈을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깊은 우정을 나눈 친구처럼 대하면 된다. 그렇게 마음먹은 순간 돈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다. 작은 돈을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큰 돈은 마땅히 보내야 할 곳에 보내주게 된다. 사치하거나 허세를 부리기 위해 친구를 이용하지 않고 좋은 곳에 친구를 데려다 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품 안의 돈을 기품 있는 곳에 사용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곳에 사용할 것이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돈도 더 많은 친구들을 옆에 불러들일 것이다.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일도 없고 돈도 나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서로 상하 관계가 아닌 깊은 존중을 갖춘 형태로 함께하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부의 모습이다. 납치나 폭력 혹은 불법을 통해 권력자나 절부품으로 들어간 돈은 언제든 탈옥할 날만을 기다리거나 그 주인을 해치고 빠져나오기 마련이니 위험한 돈과 친해질 생각도 지워야 한다. 돈이 인격체라는 걸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당신의 평생 부자 인생길이 열리는 것이다. 나는 나보다 더 나는 전 재산을 날렸고 다시는 그곳에 얼씬거리지 않았다. 다시 주식을 시작한 건 5년 전쯤이다. 지난 5년간 꽤 많은 주식을 매입했으나 거의 팔아본 적이 없다. 혹 누군가 주식 투자를 하는지 물으면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주식을 사고 파는 일로 돈을 버는 일반적인 주식 투자는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산이 생기면 내가 하는 일은 두 가지다. 내 회사를 키우는 데 사용하거나 또 다른 자산을 만들 만한 곳에 보낸다. 최근 몇 년 동안 내 회사에 더 이상 자본이 들어갈 일이 사라지면서 내 잉여 자본은 투자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나는 사업가이자 경영자로 한평생을 살아왔다. 그럼에도
나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경영자나 사업체가 많아 어느 땐 내가 어린아이처럼 느껴질 정도다. 내가 엄두도 못 낼 시장에서 더 좋은 사업을 하는 회사나 경영자가 너무나 많다. 다행히 이런 회사는 상당수 상장돼 있다. 상장돼 있다는 건 누구나 원하는 만큼 그 회사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다. 100달러만 사도 되고 1000달러를 사도 되며 수백만 달러도 하루에 살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회사라도 마찬가지다. 우리 거래처 중에도 해마다 성장하며 경영까지 잘하는 회사가 많다. 혹은 내가 소비자나 고객으로 만나는 회사 중에서도 훌륭한 경영자를 많이 보았다.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 내 회사보다 크고 더 성장해 있으며 더 유능한 경영자들이었다. 나보다 더 훌륭한 경영자가 나보다 더 좋은 회사를 운영하는데 내가 투자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 결국 나보다 훌륭한 경영자에게 투자하는 일은 그들과 동업하는 것과 다름없다. 거기다 그들이 원하지 않아도 언제든 동업이 가능하다. 이제 필요한 건 그 회사의 배당 정책과 배당 비율, 그리고 적정 가격대를 찾는 일뿐이다. 적정 가격이란 정해진 예산으로 주당 얼마에 살 수 있느냐 보다 몇 주를 살 수 있느냐에 달렸다. 주식 숫자에 따라 배당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업의 세계와 투자의 세계에서는 나보다 나은 사업과 경영자에게 투자하는 것이 불법도 아니고 비도덕적인 일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 지극히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자랑스러운 일이다. 나는 되도록 내가 지분을 가진 회사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제 내 회사이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로 아마존에서 나이키 신발을 사고, 체이스 뱅크에서 받은 비자카드로 결제하고, 애플 전화기로 우버를 불러 공항에 가서 델타 항공을 타고 집으로 가다 중간에 코스트코에 들러 코카콜라 한 박스를 사와 삼성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면 자급자족하는 느낌이 든다. 단순히 소비자나 경쟁자 혹은 방강자가 아닌 주인이 되는 방법이다. 배당일이나 기다리며 주가가 떨어지면 나의 좋은 회사를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간사한 마음조차 든다. 나보다 더 훌륭한 경영자의 옷깃을 붙들고 걸어가는 기분은 아버지 같은 좋은 형을 가진 느낌이다. 여러분도 좋은 큰형님을 찾길 바란다. 200세 증보판 메시지. 2021년 6월 서울 삼성동 건널목 앞에 서 있었을 때였다. 마주 건너던 젊은 청년이 나를 알아보고 팔짝팔짝 뛰며 너무도 반갑게 인사를 해왔다. 회장님, 저 회장님 덕분에 돈 벌었습니다. 회장님 책에 나온 주식을 읽자마자 바로 샀는데 거의 대부분 두 배씩 올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손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나는 그의 손을 떼며 말했다. 다행히 올랐으니 망정이지 만약 떨어졌으면 날 욕하고 원망했겠군요. 내 책을 정말 진지하게 읽었더라면 그런 식으로 주식을 사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언젠가 다시 나를 욕하게 될지 모르니 오늘 인사는 받지 않은 걸로 합시다. 너무 정색했는지 청년은 머쓱해하며 헤어졌다. 사실 나도 당시 폭락이 한창일 때 이 글에 적힌 주식들을 모든 현금을 동원해 샀고 우버와 델타항공을 제외하곤 아직까진 한 주도 팔지 않고 있다. 덕분에 개인 금융 자산이 거의 두 배가 늘었지만 나를 따라 주식을 샀던 사람들이 모두가 그 청년처럼 재산이 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개개인이 가진 돈은 돈마다 모두 성격이 다르고 주인의 성격이 또한 다르기에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음은 뻔한 사실이다. 유명인이나 금융 전문가를 따라 투자하는 것은 들어가는 시간은 알 수 있을지 모르나 나오는 시기를 모르기에 같은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
내가 주식을 고르는 방식을 설명하려 했던 내용이 누군가에게 투자 정보로 읽어진다는 사실에 놀랐다. 부디 나와 길에서 인사했던 청년이 지금도 팔지 않고 있길 바라고, 내가 그 주식을 샀기 때문에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주식을 골랐고 일부는 왜 팔았는지 이해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 그렇다면 비로소 내가 그의 감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복리의 비밀. 재테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복리의 위력이다. 복리란 중복된다는 뜻의 한자 복과 이자를 의미하는 한자 리가 합쳐진 단어다. 원금과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이자의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뜻이다. 복리에 상대되는 말은 달리다. 달리는 원금의 이자가 한번 지불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달리로 받은 이자와 원금을 합친 금액에 다시 이자를 받는 구조가 복리라고 이해하면 된다. 천만 원을 연 이자율 6%의 단리로 5년간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5년 후에 1,300만 원을 받는다. 하지만 이자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원금과 합쳐 이자를 받으면 48만 8,502원을 더 받는다. 차이가 없는 듯해도 이미 20개월간의 이자를 추가로 받는 셈이다. 이것을 10년으로 바꾸면 219만 3,967원으로 87개월간의 이자에 해당된다. 만약 이 상태를 20년간 지속한다면 원금보다 많은 1,110만 2,045원의 추가 이익을 얻게 된다. 영리한 사람이라면 이쯤에서 같은 복리 이자를 받더라도 1년에 한번 이자를 받는 것보다 분기별로 나눠 받는 것이 더 좋고 월별로 이자를 받으면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걸 즉각적으로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거꾸로 복리 개념을 채무 이자에 적용해 갚아야 할 상황이라면 무섭고 끔찍한 수치가 산출된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연이율 10%로 500만 원을 빌렸다면 월 이자가 겨우 41,667원이지만 이를 안 내고 버티면 다음 달 이자는 두 달치인 83,344원이 아니라 347원이 늘어난 83,681원이다. 41,667원에 대한 이자가 합쳐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347원을 겨우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무려 347원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의 차이가 투자의 차이를 만들고 부의 차이를 만들며 삶의 차이를 만든다. 만약 이렇게 2년 동안 융자금을 갚지 않고 있으면 2년 후 원리금은 605만 1,525원에 매달 이자가 5만 429원으로 변해 있고 3년이 지나면 668만 5,199원의 원금과 5만 5,710원의 이자가 된다. 그리고 연리 13.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늘어나게 된다. 겨우 347원이 만든 결과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만약 집을 구매할 때 30년 상환 4%의 복리로 3억 원의 융자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지불해야 하는 총 금액은 9억 9천만 원이나 된다. 이를 30년간 나눠 월별로 지불하면 월 모기지 비용은 276만 원씩으로 21년간 이자를 지불해야 겨우 그 다음 달부터 원금이 줄기 시작한다. 복리가 이렇게 무섭다. 결국,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드는가, 적으로 만드는가에 따라 재산의 정도가 달라진다.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해야 할첫 번째 일은 복리에 대한 이해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3분의 1만이 복리를 이해한다고 한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복리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자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말했다. 워렌 버핏 역시 복리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투자자이며, 복리에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복리는 간단하지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다. 투자자가 복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부를 다룰 자격이 없다. 복리는 투자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 복리 효과가 부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해하려면 복리와 진지하게 친해지고 함께 어울려야 한다.
여기서 1964년 워렌 버핏이 34살이 되던 해에 보낸 주주 서한을 살펴보자. 복리라는 주제는 전반적으로 고리타분하기 때문에 미술품에 비유해 소개해볼까 합니다. 1540년 프랑스 국왕 프랑스와 1세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린 모나리자를 4천 에키에 구입했습니다. 당시 4천 에키는 2만 달러의 가치입니다. 만일 프랑스와 1세가 현실 감각에 있어서 그림을 사는 대신 연간 세후 6%의 수익률로 그 돈을 투자했다면 현재 1000조 달러 이상으로 불어났을 것입니다. 연간 6%로 1000조 달러 이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국채 발행 규모의 3000배가 넘습니다. 어려서부터 복리의 개념과 혜택을 정확히 꿰뚫어 본 젊은이는 그의 나이 50세 이후 미국 최고 부자 중 한 명이 되었고 91세인 현재까지 그의 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복리가 그를 최고 부자로 만든 것이었다.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두 가지가 비누와 복리다. 비누가 발명된 후 개인 위생이 개선되며 인간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며 복리가 발명된 후 부의 이동이 수없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당신이 복리의 중요성을 이해했다면 이제 막 부자가 될 가장 기본적인 준비가 끝난 것이다. 축하한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 가정해보자. 1년에 수입이 5천만 원인 사람이 있다. A라는 사람은 매달 일정하게 400만 원을 버는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은 어느 땐 1천만 원을 넘게 벌기도 하지만 어떤 달은 한 푼도 벌지 못한다. 두 사람 모두 매년 5천만 원의 수입이 생기지만 돈의 힘은 서로 다르다. 수입이 일정하게 발생한다는 건 그 수입의 질이 비정규적인 수입보다 좋다는 뜻이다. 질이 좋은 돈은 다른 돈을 잘 불러 모으고 서로 붙어 있어도 흩어지지 않는다. 비정규적인 돈보다 힘이 강해 실제 액면 가치와 상관없이 잠재가치 척도 수가 수익률이 높다.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강수량이 1000mm라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봄에 한번 500mm가 퍼붓고 가을에 한번 500mm 퍼붓는다면 그 땅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 홍수 아니면 가뭄이기 때문이다. 대신 하루에 10mm씩이라도 매일 꾸준히 내리면 상당히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브라질의 렌소이츠 사막은 연간 강우량이 1600mm나 되지만 아무것도 키우지 못한다. 6개월에 한 번씩 비가 오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기업 운영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이다. 현금 유입과 유출을 통틀어 현금 흐름이라 한다. 기업의 현금 흐름이 좋지 않으면 이익이 나도 부도가 날 확률이 높아진다. 언젠가 비가 와도 당장 가뭄이 들어 작물이 타 죽는 것과 같다. 몸 안에 피도 일정하게 흘러야 사지가 움직이고 호흡도 일정해야 생명이 연장되며 음식도 일정하게 먹어야 죽지 않는다. 10분 동안 물속에 있다가 모자란 숨을 몰아넣는다고 사람이 살아날 수는 없다. 굶어 죽은 사람 입에 고기를 넣어준다고 사람이 살아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돈도 같다. 현금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경제적으로 삶이 윤택해진다. 돈이 일정하게 들어온다는 건 체계화된 경찰이나 군인 수백만 명으로 수천 수만 명의 군중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것과 같다. 이 흐름이 거친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준다. 장사나 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개천을 막아 여름 한철 하루 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사람을 부러워 말고 매일 수십만 원씩 꾸준한 돈이 들어오는 국밥집을 부러워해야 한다. 여름철에 번 천만 원은 그 돈이 솜사탕처럼 가벼워서 만지기만 해도 쉽게 부서지지만 국밥집 100만 원은 단풍나무처럼 단단해서 건물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행사 때 몰려온 단체 손님을 상대하느라 단골을 무시하는 사장은 성공할 수 없다. 비정규적인 수입은 한 번에 몰려온 돈이라 실제 가치보다 더 커 보이는 착각을 일으킨다. 그래서
자신이 많은 돈을 벌게 된줄 알고 사치하고 함부로 사용하게 돼 결국 모으지 못하게 된다. 흔한 생각으로 돈이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 저축을 해가며 살 것 같아도 실제로 그렇게 조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내 손에 바늘이 있고 풍선이 눈앞에 어른거리면 찔러보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다. 따라서 수입이 비정규적인 사람은 자산을 정규적인 수입 자산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 연예인, 강사, 학원 교육자, 건설 노동자, 시즌이 있는 사업체 소유자, 운동선수, 개연회사처럼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개인의 재능이나 재주가 많아서 단기간 많은 수입을 얻는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수입이 생기는 대로 일정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부동산이나 배당을 주는 우량 주식을 사서 소득을 옮겨 놓아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일정한 소득으로 옮겨 놓지 않으면 비정규적인 돈은 정규적인 돈을 소유한 사람들 아래로 빨려 들어가고 말 것이다. 정규적인 돈과 비정규적인 돈이 싸우면 언제든 정규적인 돈이 이기기 마련이다. 규칙적인 수입의 가장 큰 장점은 미래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은 금융자산의 가장 큰 적인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리스크는 자산에 있어 가장 무섭고 두려운 존재며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모퉁이를 돌다 갑자기 맞닥뜨릴 수 있는 것이 리스크다. 이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장점이다. 그 자체가 신용을 부여하며 이 신용은 실제 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어 같은 5천만 원이라도 1억 혹은 그 이상의 자산으로 변형돼 현실에 나타난다.